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로 인하여 성경의 말씀을 믿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리교회 평신도들은 목회자들의 영적 지도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목사의 후예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삶의 어려움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환 목사의 사건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부 목회자들과 신학교에서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로 인하여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고 감리교회를 떠나는 평신도들이 생기고 있다. 그런 중에도 교회를 지키고 있는 평신도들은 실망과 혼란을 준 감리교회가 바로 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 부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리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다시 부흥하고 감리교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양떼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은 성경대로 가르치고 목회하며 올바르게 판결하는 모범을 보여줄 것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단호히 결의하고 촉구한다. 2020년 7월 7일 감리교회 평신도 동성애 대책위원회. 이어서 젊은 목회자 성명서 낭독을 하겠는데요. 이분은 2018년 인천 동성애 퀴어 축제에서 하도 보기가 민망하니까 소리 한번 쳤다가 편향반도 아닌데 수갑이 채워가지고 경찰에 툭 돌려가고 지금까지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동희 목사입니다. 성명서. 지난 2018년 인천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는 인천 퀴어 문화축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인권의 사각지대, 이부망천, 전국 최고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인천에서 지워지고 배제되는 성소수자를 위하여 인천 퀴어 문화축제를 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천은 인권도 모르는 무식쟁이가 산다라는 것이고 인천은 망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산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전국 최고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인천에서 성소수자들이 지워지고 배제당해왔기 때문에 퀴어 축제를 연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향한 전면적인 도전인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인천 재물포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후 교회는 인천을 복음의 전초지로 삼아 지역발전과 인재교육에 앞장섰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왔습니다. 인천의 곳곳에 기독교의 공헌이 묻어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를 폄훼하며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책임은 동성애를 반기독교 정세의 도구로 삼아 교회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가지고 있는 교단은 어디입니까? 인천에서 어머니와 같은 교단은 감리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인천 퀴어 축제 조직위의 성명은 인천의 모든 교회를 향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무엇을 축복한 것입니까? 성경에서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말을 하는데 규례와 장정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퀴어 축제 참가자들은 감리교회를 모독하고 있는데 감리교회 목회자가 무엇을 축복하려는 것입니까?
이동환 목사가 할 일이 과연 감리교회 목회자로서 할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2018년 인천 큐어축제 현장에서는 감리교회 성도들이 경찰의 진압관에서 다쳤습니다. 7명의 성도들이 연행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도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는 감리교회 2명의 청년이 큐어축제 차량에 손을 크게 다쳐서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인천 큐어축제 현장에서도 많은 감리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애들아 돌아와라! 애들아 돌아와라! 우리가 잘못했다! 애들아 돌아와라 하면서 울며 가슴 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감리교회 이동한 목사가 축복식을 거행한 것이 말이나 되냐 말입니다. 이에 기독교에 대한 감리교회의 젊은 목회자들은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첫째, 이동환 목사는 감리교회가 목회자의 허물을 안기 위해서 내민 손길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라. 둘째, 만약 이동환 목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감리교회 교리 장정의 법대로 분명하게 치리하라. 셋째, 이동환 목사를 지지하는 일부 선배 목사님들과 후배 목사님들은 더 이상 교단을 어지럽히지 말고 자중하라. 넷째, 감리교회는 앞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 합당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제지하라. 2020년 7월 7일 감리교 바로 세우기 전문 목회자 일동. 이어서 미래의 주역인 우리 젊은 청년들의 청년 성령사가 이동환 목사를 향해 울부짖는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손주웅 자매입니다. 감리교 바로 세우기 청년 대표입니다. 이동환 목사님께 흐르른 7월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고단한 반년을 보내는 와중에도 여전히 하늘은 청명한 공기빛으로 우리의 가슴을 트이게 하고 구름은 때를 따라 생명을 살리는 물을 뿌려주며 나무들은 때를 맞춰 풍성한 초록으로 우리받고 거기 깃든 새들은 둥지를 차리고 먹이를 나르느라 바쁩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을 따라 얼마나 아름답고 정확하게 운행하고 있는지 찬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거스르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다며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모습을 볼 때 다시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하는 것은 그 안타까운 일들이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동성애를 옳다 하는 신학교 교수님들, 목사님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절대적 진리인 줄 알고 마치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의 열심처럼 죄를 옳다 하는 일에 종교적 열심을 다하고 있는 학생들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창조될 때 주어졌던 하나님 형상의 실종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형입니다. 그러나 죄는 창조의 원형을 망가뜨리고 살인, 간음, 음란, 탐욕, 거짓 등 수많은 죄들을 사랑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죄들은 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할 여백을 마련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창조의 원형,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 모습을 회복할 때 가장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동성애는 다릅니다.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하지만 사람들이 동성애는 아예 죄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원래 창조의 원형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도록 짓지 않으셨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도록 짓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 창조의 원형을 파괴시켰습니다. 기후축제에서 보았던 수많은 젊은이들은 실상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연스럽고 좋다고 말하겠지만 그것이 그들을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창조의 원형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들을 볼 때마다 한없는 탄식과 눈물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고 소리치지만 그들의 영혼은 사랑의 멍에 매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학자나 심리 상담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위로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 이용하기만 하는 동성애 운동가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잃어버린 창조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죄를 축복하다니요. 목사님, 정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사망의 멍에 매여서 고통받는 젊은이들을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나는 대타로 그곳에 갔다. 라는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대신 가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나요? 목사님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나요? 그들이 목사님을 통해 어떤 위로를 받았나요? 목사님을 통해 그래 목사님들도 축복하니 난 이제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그들을 믿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들보다 목사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더 답답합니다.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가 옳기를 바라는 인간의 욕망을 따라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만든 우상, 속히 그 우상을 내려놓고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목사님도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던 순수한 목회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을 볼 때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시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한없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목사님 한 사람이 돌이킬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 수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면 죄송합니다. 감리교단에서 나가주십시오. 감리교단은 이동환 목사님의 것이 아닙니다. 혹은 목사님과 연결되어 있는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감리교단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감리교단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목사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리와 정정을 악법 운운하며 목사님 마음에 드는 법으로 바꾸겠다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오만함을 더 이상은 자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주의 종으로 세움받은 목사님들에게 한 번도 무례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사랑하는 우리 감리교회와 감리교단의 청년들을 위하여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아니면 나가주십시오.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7월 7일 감리교 바로세우기 청년대표 손주은.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이 아닙니다. 특천적입니다. 학습되고 모방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아이들이 거기에 유혹되가 싶어서 우리를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남성계 충청년의 연합회장이신 정경윤 장로님께서 충청년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귀여 축제에서 동성애자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와 싸우며 세계 의지에서 선교의 영역을 걱정하고 영원 구원을 위해 생명을 걸고 선교 현장에 선실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반면에 세계 유례 없는 부흥을 이룬 국내 선교 현장에 치명적인 독소이며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 옹호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한미교 목회자가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적인 바른 지도를 받은 우리 평신도들은 이 시간 가슴을 치며 통탄을 합니다. 더구나 성소유자인 끌리는 명문을 내세워 동성애법 벌을 주장하며 선량한 기독교인과 국민을 호도하는 광란의 투키어 축제 행사장에서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축복하는 축복식을 집례한 경기원의 소속의 이동환 목사는 감리교 교회와 장정에 의해 목사가 된 자가 성경은 물론 교회와 장정을 부정한 까닭에 이미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감리교 목회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본 목회자들이 이동환 목사의 행위를 옹호하며 감싸고 있는 현실에 즈음하여 순수 복음의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목사님들을 더 이상 저들의 간교와 궤변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드리고 순박한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꾼들에게 더 이상 빼앗기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 신앙 선배들의 순교에 피우여 확보된 선교의 영역을 지키는 일 또한 이 시대에 부여된 또 하나의 선교로 판단되어 남산교회 중청년회 앞에 전 임원과 회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한다. 하나,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의해 세움받은 성직자임을 망각하고 죄와 방언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축복신을 진리한 이 이동한 목사는 즉시 회개하고 교회와 동도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라. 하나, 교리와 장정을 의뢰하여 기소된 이동한 목사를 응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고자 음모하는 세력들은 스스로 반성하며 사태를 오도하고 기만하는 자들을 즉각 멈추기를 강력히 경고한다. 셋, 처벌보다 먼저 회귀하고 자중하기를 권면한 경기원의 자격심사위원회와 심판위원회의 성경적이고 교회와 장정에 합당한 권면을 존중한다. 그럼에도 자기 변론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권면을 거절한 본 사안에 대하여 경기원의 재판위원회 위원이 성경과 교리와 장정에 의한 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하나, 감리교 목회자들은 이동환 목사 퀴어 축제 축복식 사건을 기점으로 평신도들이 영혼을 맡기고 따를 수 있는 올바른 신학과 신앙적 모범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하나, 130여 년 전통의 우리 감리교단과 본부는 순교자의 피와 신앙 선배들의 땀과 헌신을 이루는 부흥과 선교의 영역을 파괴하고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동성애 세력과 호가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동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NCCK와 WCC를 즉각 탈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남성교회 중천의 연합회 임원들이 우리와 같이 기리하고 축구한다. 2020년 7월 7일 남성교회 충청연합 연합회의장 정경민 장로의 임원 일동과 회원 감사합니다. 네, 성명서 발표를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독교 관례 원로 목사회에서 무덕 하나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원로 목사의 총무이신 김기철 목사님께서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서.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문명사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스님이 열풍을 일으켰으나 불소련과 동유럽이 망하고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는 듯 했으나 마크스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인류의 문명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지금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인류 역사상 잘못된 세 가지 혁명이 있다. 프랑스 혁명과 소비에트 불세비케 혁명, 성혁명. 그런데 세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다. 프랑스 혁명의 노스탐 성당의 십자가를 제거하고 헬라의 여신상을 세우고 성직자들과 성도들을
20만 명이나 죽여 죽이고 처형했다. 그 바탕에 칼박스가 나오고 니체가 나와서 신은 죽었다고 했으며 독일의 공산당을 창단한 안토니오 그람시가 나왔다. 소비에트 미래 렌니의 불세비 혁명을 일으키고 표어가 땅에서는 자본가를 축출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축출하라고 하면서 교인들과 부자들과 지식인들을 모두 2,700만 명을 죽였다. 1968년 자유, 관용, 평등이란 슬로건 하에 성윤리, 성개념,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성혁명을 주장하면서 모든 종교는 동일하며 절대자인 하나님을 잡신으로 폄하하는 것은 허튼 기준입니다. 성혁명을 주장한 빌 헬룸이라 헬룸 나의 희대와 성개념 윤리 가족개념을 해체 주장한 루이 알페세르와 해방신학을 주장한 다우디 같은 사람들이 그람의 제자들이요 철저한 신공산주의자들이다. 그들이 꿈이 있다면 오죽 교회를 파멸하고 교회를 해체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이 통과된 23개국 나라가 모두 문제가 심각해져 있다. 동성애법이 통과된 미국 오리건주에서 동성 결혼하는데 계획을 만들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고발당해 13만 5천 불을 벌금을 내게 됐다. 대사추치에서는 동성애 가르치는 시간에 아이들을 학교 내 보낼 수 없다고 했더니 고발해서 아버지가 구속되기도 했다. 하와이 UMC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했다가 고발당해서 목사가 축출되었다. 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전도했다가 고발당해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동성애법이 배후에 숨어있는 악법이며 기독교의 탄압법이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에 만들어진 10년 만에 영국은 13,000 교회가 교회 문을 닫았고 대부분의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았으며 독일은 짐승과 결혼하는 법도 법으로 제정하게 됐다. 신공산주의자들이 자유인권 차별금지 등 가문이설로 사람을 속여 파멸로 이끌고 가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나팔 불어서 성도를 깨워야 하는데 파수꾼의 사명은 다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기독교인들의 삶의 척도는 성경이요 생활 지침의 성경입니다. 세상법보다는 교회법이 우선해야 되고 교회법은 장정보다 성경이 우선한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감리교 30일에 입법총회에서 동성애 찬동 및 동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논의가 없다고 하는데 논의 대상이 아니오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명이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합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하고 하셨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죽이라고 하시며 동성애자들은 무섭게 심판하셨다. 노아 때 홍수 심판 동성애 때문이요 소돔고모라 성 유황불 심판을 받은 것도 동성애 때문이다. 가나안 7족을 모두 죽이라고 하심도 동성애 때문인 것을 안다. 남녀간 음행을 해도 안 되는데 동성애는 창조 질서를 어기는 신성모독죄를 옳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잘못된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서 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것은 썩은 세상을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은 교회를 파견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발상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귀의 하수인들이다. 그러므로 이동환 목사와 함께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은 감리교회를 떠나기를 촉구한다. 2020년 7월 7일 전국 감리교 원라목사회
일동 대표 박상엽 총무 김규철 목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은 제가 기도하는 순서를 갔는데요. 사실 오늘 이게 기자회견이 되기 때문에 집회로 허가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티켓 또는 구호 이런 걸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런데 집회가 아니고 기자회견 때문에 모든 걸 취소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서 이걸 좀 극복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하자면요. 동성애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는 스스로 목사직을 사퇴하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동성애 옹호하고 축복식을 거행한 이동환 목사를 탄핵하라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가지고 우리 교우자들 모두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참고 그렇게 아시고 자 이 시간 전부 다 몸을 1, 2분이면 됩니다. 몸을 끌고 잠깐 기도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행사를 주관한 우리 전국에 있는 감리교 평신대회 중에서도 우리 남성교회가 주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인사를 다 하지 못하지만 아까 남성기 연합회장 유재성 목사님 오신 것 같은데 유재성 장로님 손드셔 오셨으면 됐습니다. 우리 오시다가 박수 나면 좋습니다. 네, 됐을까요? 자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 인도 좀 예 네, 기도 인도 있어요. 시간 우리가 무릎 꿇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감리교회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이동원 목사님도 주님을 사랑하는 한 목회자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정죄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우리 또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을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감리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살 수 있는 우리 감리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그 기쁨의 춤을 받으셨던 주님 또한 그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처럼 이 시간 우리가 이 꿇은 무릎을 주님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며 가슴을 찢으며 우리가 먼저 우리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였던 것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감리교회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예술리 목사님이 처음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그 시대처럼 또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곳에 와서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이 분명하게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죄가 죄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우리 감리교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감리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감리교가 해체돼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감리교회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동환 목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의 심판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는 우리 모든 감리교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각 개인의 생활 가운데도 주의 뜻대로 거룩하게 생활하게 해주시어서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바른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를 그 영광에 박수하시겠습니까? 광고 드립니다. 각자 혹시 주위에 지저분한 휴지 같은 거 없도록 다 정리해 주시고, 안전한 기가 바라겠고요. 부탁의 말씀은 각 교회별로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반대 재정, 파사 차별금지법이 재정되지 않도록 이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평화한 기억을 드시기 바랍니다.